사회복지사가 가족의 분위기를 파악하여 그에 맞추어 행동하거나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한번 우리 보도록 하죠. 자, 가족 개입 기법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의 개념들을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 합류하기라는 것. 합류하는 것은 사회복지사가 가족의 분위기를 파악해서 그들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라포를 형성해 나가는 것, 이것을 합류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자, 가족 조각이라는 것은 어떤 한 일정 시점 속에서 가족의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 한번 해보는 거예요. 표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그 가족이 그 표현을 하게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보는 것, 이것이 가족 조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탈삼각화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가족 구조 안에서 삼각관계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치료자가 의료적으로 치료적 삼각관계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것을 벗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삼각관계를 깨뜨리는 것, 이것을 탈삼각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경계 만들기라는 것은 가족 내에 하위 체계의 모델이 어떤 하위 체계의 그 경계가 모호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경계 만들기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실현하기라는 것은 역기능적인 가족 구성원들 간의 어떤 교류의 실제적인 모습을 재현해 주보는 그런 모습, 실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실현하기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거 말고도 우리가 뭐 순환적 질문 기법, 단순적인 어떤 질문이 아니라 어떤 그 가족의 문제는 어떤 그 순환적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러한 어떤 질문 기법. 그다음 긴장 어떤 고조시키기, 가족의 체계의 경계선 또는 제휴, 연합, 이러한 것들의 사회복지사가 개입함을 통해서 가족에게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것이 있죠. 그럼 왜 긴장감을 고조시킵니까? 긴장감을 고조시킴을 통해서 가족 구조를 재구조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기술이죠. 그래서 긴장 고조시키기. 자, 이러한 것들이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개입에서 사용하는 기술들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문제를 풀어가야겠죠. 자, 그렇다면 가족의 분위기를 파악해서 그들에게 적절하게 행동하게 맞게 들어가주고 그들에게 라포 형성을 하고 이런 것들이 뭐라 그랬어요? 합류하기라 그랬잖아요. 예, 정답은 1번에 맨 처음에 나와 있네요. 예, 합류하기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합류하기만 여러분 암기하지 마시고요. 가족 조각, 탈삼각화, 경계 만들기, 실현하기 다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지금 설명드린 이 개념들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하고 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사티어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하네요. 사티어의 의사소통 유형 중 어느 곳에 속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